안녕하세요. 디바이스 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투블럭 느낌인데 엣지가 너무 예뻐서 여자 머리 투블럭 스타일인데 이 느낌을 찾아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남자 머리 투블럭 느낌인데 투블럭 스타일에서도 엣지 있는 느낌의 라인 올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라인 조금 무게감이 있는 느낌으로 형태감 사이드로 넘어가는 스타일을 제가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려요. 딥라인 느낌은 약간 형태감이 좀 이렇게 살이 좀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올라갈 거고요. 중심선 놔두고 사이드도 이렇게 바짝 좀 짧은 듯하게 여자 투블럭 느낌으로 형태를 잡을 건데요. 일단은 이 형태를 좀 잡으실 때 중요한 게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3등분을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 라인 중심까지 한 섹션 그 미들라인 오버라인 이런 식으로 3등분을 조금 해보시면 위치가 좀 나오는데요. 웨이트 느낌이 여기서 이어라인 뒷라인까지 중심에서 잡을 거냐 그 윗라인에서 중심을 잡을 거냐 그 윗라인에서 중심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형태를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윗라인은 이어라인까지 올리는 각도가 한 이 정도에서 이 각도 느낌 여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이어라인에서 꼭지점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한번 형태를 잡아 볼 건데요. 꼭지점을 잡으실 때 중요한 게 형태감 무조건 이렇게 다 올리신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라성을 주면서 이 정도에서는 길이감을 좀 살리는 느낌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가이드라인을 윗라인에서 한번 잡아 볼게요. 이 정도 선에서 형태감이 이렇게 길어질 거니까 가이드라인 한 1cm 정도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cm 정도를 제가 잘라 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를까요? 한 이 정도까지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이 라인에서 이 부위를 보면서 저는 그라성으로 이렇게 한번 올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더 짧아지지 않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커트선을 잡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커트를 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딥라인 웨이트 느낌을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느낌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보이시하다, 약간 남성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선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라성을 주면서 형태를 잘라보겠습니다. 빗의 각도는 보통 한 45도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 라인으로 그대로 올릴게요. 보통 더 짧게 되면 아무래도 각도 느낌은 조금씩 이렇게 좀 더 세워진다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지금은 45도 가량으로 제일 처음에 자른 가이드를 망가뜨리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싱글링으로 깨끗한 느낌만 주는 쪽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가 잡혔기 때문에 옆 라인 보시면서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쪽 라인은 좀 짧아진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만 짧지 않게요. 이어라인은 다 파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만드셨다고 하면 사이드도 동일하게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부분 라인 자르려고 어차피 이어라인은 모두 길을 보이는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이드 생각하시고 갖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 선 옆 라인을 보시면서 이제 가이드라인 삐져나온 부위가 어떤 느낌인지 생각하시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하실 때는 저는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말리신 다음에 머리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걸 추천드려요. 물기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히 어디가 튀어나왔고 어디가 짧은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말린 다음에 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형태만 이렇게 잡아놓고요. 대략적인 형태감만 잡으시고 저는 바로 가이드 따라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라놓은 상태에서
가이드, 가장 밑 가이드 자른 거 있죠? 첫 가이드. 첫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커트를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모두 다 약간 스퀘어성으로 자를게요. 가이드 그냥 올라간다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좀 무겁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게요. 그 다음 스퀘어성으로 모두 다. 약간 밑이 지금 약간 삐뚤삐뚤한데요. 이 느낌은 조금 있다가 커트가 다 마무리 하시고 머리 말리신 다음에 헤일하게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섹션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각도 이제 무게감이 너무 살면 안 되니까 45도였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올린다는 느낌. 가장 윗라인은 거의 90도까지 올려볼까요? 90도 느낌까지 올리셔서 가이드 항상 체크 하시고요. 라인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스퀘어성으로 잘라주시게 되면 앞쪽 느낌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뒷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게감을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 사이드 느낌에서는 다시 투블럭 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어라인 라인에서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에서 그대로 섹셔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바로 투블럭이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살이 좀 다 보이는 느낌의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뭐 이런 스타일도 있죠. 만약에 살이 좀 보이는 느낌인데 나는 가위의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싶냐, 싱글링으로 하고 싶냐, 만약에 클리퍼로 이렇게 이용해서 자르고 싶냐, 여기에서 많은 느낌이 있는데 정말 다양하죠. 클리퍼는 아무래도 좀 더 딱딱하고 좀 이렇게 선 자체가 좀 남자 같다? 약간 보이시하다? 이런 게 많을 텐데 커트 판넬로 자꾸 짧게 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형태 자체가 길이감이 조금 킵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형태감을 알아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하기 좀 편하게 한쪽은 그러면 판넬로 잡아보고 한쪽은 싱글링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다. 일단 저는 이 뒷라인 가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라인의 가이드에 맞춰서 가이드를 거의 새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항상 가이드 잊어먹지 마시고요. 라인을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잘라 보았고요. 이제 이어라인을 깨끗하게 잘라야 되잖아요. 항상 길이감 킵하신 다음에 자르는데 좀 전에 사진은 이어라인의 길이감을 다 없애는 구렛나루가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전 잘라 봤는데요. 이어라인 한번 깨끗하게 잘라 볼게요. 앞쪽 느낌에서 디렉션에서 한번 더 잘라 오겠습니다. 길이감은 킵하고요. 레이어드만.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드라이로 조금 죽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오늘 느낌의 스타일은 좀 이렇게 쫙 올리는 느낌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레이어드를 줄 거긴 할 것 같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자를 건데 이 부위는 한번 제가 싱글링으로 한번 짧게 아주 짧게 거의 구렛나루가 없다는 느낌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위는 되게 짧게 치는 느낌이라 옆라인 바로 연결하면서요.
넥라인도 연결 삐져나오지 않게. 싱글링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셨다고 하면 이제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 자를게요. 인라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커트를 다 해볼게요. 한 번에 느낌에. 이제 보게 되면 옆라인이 거의 일직선이란 느낌의 귀 부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의 형태잖아요. 이 느낌에서 좀 전에 가이드 잘랐던 사이드 스퀘어성으로 잡았던 느낌 이 부위를 당겨서 이어라인과 맞춰서 길이감을 일직선으로 그냥 잘라 보겠습니다. 일직선이에요. 한 번에 잡고 자를게요. 한 번에. 앞이 조금 더 길어져도 돼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반대쪽 느낌에서도 딥라인 가이드 체크하신 다음에 길이감을 어느 정도 맞추겠습니다. 약간의 윗라인이 떨어지는 느낌의 레이어드만 조금 생긴다 느낌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자르신 다음에 다시 한 판넬로 넘겨오게 되면 레이어가 없다는 느낌의 형태에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의 투블럭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생기실 거예요. 이 스타일에서 이제 말리신 다음에 질감과 형태감 제가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머리를 어느 정도 말리셨다고 하면 디테일하게 제가 싱글링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 볼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귀 뒤로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짧은 느낌이 좀 보여야 좀 엣지가 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스타일 느낌 그대로 형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라인 만든 각도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라인을 좀 올리면서 형태를 다시 예쁘게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모질이 조금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디테일한 느낌으로 라인을 만들 때 좀 더 머리가 말려서 커트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깨끗한 느낌으로 형태를 잡을 수 있어서 전 좀 좋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뒷라인 뭉쳐져 보이는 부위 무게감 빼겠습니다. 이어라인도 좀 더 깨끗한 느낌으로 다시 형태를 잡아 볼게요. 가발이 좀 많이 뜨네요. 싱글링 하실 때는 볼륨의 각도하고요. 볼륨의 각도 그리고 형태의 라인 어떻게 좀 더 라인을 깨끗하게 연결할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라인 삐져나온 부위 싱글링으로 깨끗하게. 클리퍼로 치시게 되면 한 번에 자를 수 있어서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클리퍼로 성격 급하신 선생님들은 한 번에 잡으시고 하신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한쪽 라인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라인을 정리 모두 다 해주세요. 라인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지금 저도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지금 삐져나온 대를 자르고 있습니다. 라인 여기가 조금 더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커트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을 내릴까? 일단 오늘 그 어떻게 보면 투블록 느낌의 커트 엣지 있는 단발 느낌, 약간 층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레이어가 있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낼까, 어떤 패턴을 잡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사이드 질감도 약간 쳐볼까요?
약간 형태 저는 층을 좀 안 내기 위해서 지금 형태 패턴을 잡고 커트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층은 많이 안 내기 위해서. 근데 선생님들은 조금 만약에 층을 좀 내고 싶다, 만약에 형태감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 라인에서 저는 45도에서 올리시다가 90도까지 이렇게 살짝 엘리베이션 시켰는데 조금 더 내셔도 엣지가 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 느낌도 한번 잘라볼까요? 반대쪽 느낌 너무 무거우니까 라인 또 뒷머리랑 연결해볼게요. 옆라인도 속라인도 다시 한번 싱글링으로 올려쳐서 깨끗하게 해볼게요. 길이가 머리가 가발이 너무 떠서 안 되겠어요. 싱글링으로 그냥 라인을 따서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자 머리 이런 라인의 형태감 있는 엣지 있는 스타일 커트 느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라인감도 멋있고 오늘은 커트의 느낌의 질감은 포인트 느낌을 좀 많이 써볼게요. 포인트 느낌으로 앞쪽에서 좀 앞머리가 살짝 떨어질 수 있게끔 약간 사선 느낌으로 저는 잡으시고 반대쪽 느낌에서 포인트 느낌으로만 좀 질감을 좀 뺀다 느낌만 길이감을 뭐 거의 안 자른다는 느낌인데 포인트 느낌으로만 이렇게 좀 줘서 연결할 수 있게끔 라인을 한번 잡아봤고요. 딥라인 느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딥라인 느낌이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윗라인만 층을 조금만 더 내볼게요. 살짝만 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자르셨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감성으로 약간 질감 처리 포인트로 살짝살짝씩 해주신 다음에 형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드라이를 좀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질감 처리 좀 하면서 마무리 한번 봐볼게요. 축가위로도 한번 써볼게요. 라인 조금 더 정교하게 한번 더 축가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 부위가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저는 싱글링을 한번 더 올려서 가이드 라인과 한번 더 연결해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아무래도 눈에 딱 봤을 때 거슬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커트하다 보면 그 느낌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좀 고객님들도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커트할 때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커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엣지는 조금씩 나오네요. 이제 조금 더 깨끗하게 솔직히 아쉬워요. 이런 머리 사람 해놓으면 진짜 예쁜데. 오케이, 이 정도까지. 중간중간에 무게감 보시고 무게감 조금 무겁다 뭐 이런 거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씩 선생님들이 알아서 질감 처리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한쪽 라인을 귀 뒤로 딱 넘겼을 때 엣지가 보여야 되니까 보이는 스타일이니까 보시면서 좀 더 짧게 이 정도면 뭐 너무 무겁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은 오케이. 좀 오늘 느낌의 스타일이 딱 떨어지는 투블럭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왁스를 좀 발라볼까요? 에센스하고 살짝 섞어가지고 느낌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좀 머리 안 감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스타일 때 약간 유럽 모델들 보면 약간 떡진 머리 느낌? 그런 느낌도 저는 손님들 약간 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순 많은 머리들은 그런 머리도 좀 되게 엣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번 정도는 손님들 숱이 좀 많다 싶은 머리들은 그런 스타일 추천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꼭 하나만 이렇게 고집해서 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느낌의 연출 스타일 뭐 이런 거 잡는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 느낌의 투블럭 느낌 스타일 엣지가 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투블럭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봤고, 단발 느낌의 느낌, 약간 무게감이 조금 있는, 층이 없는 느낌의 스타일이라 생각하고 커트를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앞머리가 살짝 보이면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내려오셔도 되고요. 느낌 자체는.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투블럭 느낌 스타일.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길을 좀 넘길 수 있는 스타일. 오늘 한번 연출해 보았고요. 오늘 스타일은 전반적인 투블럭 느낌의 스타일이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의 스타일이고, 윗라인에 층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느낌이 포인트라고 저는 오늘 생각하고, 웨이트 느낌 어디까지 올릴까 생각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타일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 거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